안녕하세요. 속속 오늘의 코리아 타임즈 한정훈입니다. 오늘도 사진 기사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월 10일 코리아 타임즈 14면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해외의 특이한 특종에 가끔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바다의 높은 플랫폼, 그 높은 대에 몇몇 사람들은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주 재밌게 생긴 바퀴 달린 물고기를 타고 나르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는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전요원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플랫폼에서 물 위에 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외국의 자양강장제죠. 그 우리나라 바카스 같은 레드불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레드불이 협찬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memade flying machine 이렇게 하는데요. homemade 하면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만든, 뭐 직접 만든이 되고요. 또 많이 쓰는 게 handmade, 손으로 만든 수제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만든 쿠키 하면은 homemade cookies 이렇게 얘기하고, 뭐 수제 쿠키라고 하면은 handmade cookies라고 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flying machine 하면은 나르는 기계니까 비행기계를 얘기하죠. 비행기를 얘기하죠. 자, 사진에도 보듯이 나르는 모습이니까 예상 충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요, 첫 번째 문장에 competitors 이렇게 나오는데 경쟁자, 참가자고요. take part in 뭐뭐에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랑 같죠? 우리 지금까지 아주 많이 했었는데요. 예, participate in과 아주 같이 써서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the flock take event in Valparaiso Saturday 이렇게 하는데요. flock tag event 하면은 flock tag라는 이벤트 행사를 얘기하고요. Valparaiso 칠레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Saturday 토요일. 자, 그다음 보면은 flock tag 경기 이름이죠. 위에서 뜻이 단어 뜻은 flock은 뭐 떨어지다 망치다, tag는 표, 꼬리표 뭐 이런 뜻인데 뒤에 어떤 뜻인지 좀 나와 있습니다. which means 의미한다. Flying day, flying day 나르는, 비행하는 날을 얘기하죠. 자, is a competition 경기다, 시합이다. 자, competition이 있으면 competitor가 있는 것이고, competitor가 있으면 competition이 있겠죠. 이것도 같이 연결지어서 기억해 보시고 어떤 경기인 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기인지 뒤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In which teams in fancy dress 이렇게 나오는데요. In fancy dress 하면은 그 fancy dress는 파티에서 변장을 해서 뭐 입는 옷을 말하고요. In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입는 거에 대한 전 in이죠. 자, fancy는 화려한, 장식이 많은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친구가 좀 멋있고 화려한 걸 가지고 있으면 that's fanc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고급인 거를 뜻할 때도 말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attempt to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자, 뭘 하려고 시도하는 건지 보면은 pilot 명사로 보통 우리가 조종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동사일 때는 조종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조종사가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조정을 하다 이렇게 동사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human power 인간의 힘이니까 인력의 뭐 인간 동력의 이런 뜻이 되겠고요. homemade flying machine 자, homemade 비행기고 비행기를 얘기하고요. 자, off a 6m high platform 자, 6m의 플랫폼에서 off니까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 뛰어내린 걸 얘기하죠. into water 자, 물 쪽으로, 물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사진을 그대로 설명 아주 충실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홈메이드 비행기 참가자들이 토요일 발파라이소에서 열린 플럭테그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비행하는 날을 의미하는 플럭테그는 가장 복장을 차려입은 팀들이 인간 동력을 한 홈메이드 비행기구를 조정하여 6m 높이의 플랫폼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시도를 하는 경기이다. 자, 오늘도 사진 기사로 학습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단어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